와, 나 진짜 근데 내가 좀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유튜브에서 좀 약간 오래된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옛날 팬들이 지금 다 몰려와가지고 나 지금 너무 기뻐. 어떡하면 좋아. 이네나이님께서 누나 실망이야. 금사빠 또왜 생방송을 내주어주면 안 돼? 그러시는데 이네나이야 혹시 모를까봐 내가 얘기해주는 건데 이제 누님 나이가 마흔이란다.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내가 체력적으로 좀 많이 힘들거든. 근데 마흔처럼 안 보여요. 그러시는데 제가 생각해도 제가 마흔처럼 보이진 않아요. 왜냐면요, 제 친구들 중에는 누가 이렇게 머리에다 보라색을 갖다 붙인 애들이 없어요. 근데 나는 그걸 다 깨부실 거야. 왜 마흔이랑 머리 보라색 붙이면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지. 다할 거야. 니냐니녀님께서 언니 예뻐요. 아이씨, 언니 예뻐 진짜. 씨, 영상 잘 보고 있어요 이러시는데. 아유 그냥 그러기잖아. 뭐 여자들은 좀 이런 게 있어요. 오래간만에 만나면 어머야 너 너무 예뻐졌다 막 이런 얘기를 하지 마. 너 진짜 살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거든. 그래서 사실 여자들끼리가 예쁘다 이런 얘기가 나도 어느 정도 우리 그냥 우리 안에 그냥 인사말 같은 거 나도 알고 있는데 근데도 그거가 그렇게 들으면 좋다? 유진님께서 세 달, 3년, 6년, 333만 버티면 회사 10년 쌉 가능. 야, 요즘 저런 말 유행이더라. 쌉 가능? 쌉이라는 걸 언제 붙이는 거야? 뭘 언제는 언제 붙이는 거야? 쌉을 붙이는 게 쌉질? 그냥 강조하는 거예요. 아, 뭐짱 이런 말처럼 완전 가능. 그러니까 완전히 쌉이야? 그럼 너 오늘 시간 돼? 그러면은 쌉돼 이렇게 얘기하나? 도도가요, 오랜만에 라이브 들어왔는데 쌉가는 강의 중이셨나요? 아니요, 강의가 아니고요. 오늘은 약간 쌉가는 프락틱스 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 중간중간에 오늘 좀 여러분의 그 수준에 맞춰서 중간중간 이 쌉이란 단어를 한번 응용해 보려고 하는데 아직은 제대로 한 번밖에 안 먹혔거든요. 쌉가는? 저곧 웨딩 촬영인데 거울 볼 때마다 웃는 게 어색해서 힘들어요. 정말 잘 찍고 싶은데 팁 있을까요? 여자들도 근데 이래요. 여자들도요, 요즘 인스타 사진에 되게 자연스러운 게 트렌드잖아요. 근데 이렇게 웃으면 안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남자친구가 계속 사진 찍어요. 탁탁탁탁 누르면 나는 어떻게 하냐면요, 하고 이렇게 계속 웃어요. 진짜 저 앞에 진짜 콜라 재밌는 얘기가 있다 생각하고. 이렇게 웃으셔야 돼요. 제가 배웠어요 이거를. 사실 제가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요, 제가 가방은 아닌데 이렇게 들어볼게요. 이 가방이 제 가방이에요. 그리고 가방을 또 너무 이렇게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가방을 약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그냥 뭐 꾸안꾸 같은 느낌으로 약간. 그 다음에 앞발을 이렇게 살짝 하면서 뒷발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뒷발을 살짝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웃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근데 누나 재밌는 거 얘기해 주신다고 내일 하다 끊긴 거 뭐예요? 아, 내일 뭐가 재밌는지 궁금해. 아, 네. 또 내일 재밌는 거 이제 제가 또 내일 인스타 사진을 찍으러 가요. 제가 솔직히 요즘 막 너무 스케이트에 빠져 있었어요. 왜냐면 평창 올림픽도 하고 막 우리 선수들도 보고 또막 너무 재밌잖아요. 저는 내일 아이스 스케이트장에 갑니다. 다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 지금 스케이트 안 타본 지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포즈로 사진을 찍고 싶어요. 뭐냐면 이게 김연아 선수 포즈인데 이렇게 다리를 하나 하고 요 다리를 이렇게 찢어요. 그 다음에 관중들한테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거 그냥도 안 되네? 관중들한테 이게 다리를 원래 한쪽으로 타고 이렇게 하고 약간 쪼 이런 거 있잖아요. 왜그 피겨에서 하는 거요. 그래서 인스타 영상으로 제가 이렇게 조금만 움직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하고 올 거고요. 그거 되게 고난이도 동작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저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할거말 건데요? 나 그거 개 어려운 거야. 아, 그래? 그래? 그러니까 야, 근데 있잖아. 근데 여러분 근데 그런 생각 안 해봐요? 나는 우리가 연합힘을 배출한 국가예요. 우리는 연합힘, 윤합힘을 전 세계 무대로 그녀를 피겨의 여왕으로 만든 우리가 그런 민족입니다. 잠깐만, 레이첼이요. 언니, 저 현직 피겨 선수인데요. 언니가 지금 말하는 동작이 스파이럴 같은데요. 그거 하다 근육 나가시니까 조심하세요. 야, 너 현직 피겨 선수가 지금 연습 안 하고 우리가 어떤 민족인데 너 지금 밤낮으로 연습해야지. 네가 지금 디바제시카 생방 볼 때냐? 아, 또왜 하필 이 와중에 현직 피겨 선수가 있어. 아, 나 지금. 언니, 제리가 말합니다. 언니, 3, 40명도 이제 옛날 이야기야. 왜? 요즘은 수가 더 적어?
야, 웃긴다. 웃긴다. 이 와중에 지금 내가 핸드폰이 지익했다? 과연 지금 12시 17분에 나에게 지익 온 건 무엇이었을까? 남자친구 땡! 코로나 땡! 틱톡 라이브 알림 땡! 아니, 당근. 왜냐면 내가 지금 당근에다가 키워드를 넣어놨거든? 그러니까 이 키워드를 올리는 사람만 있으면 나한테 알람이 오더라고. 근데 그게 그럼 무엇이었을까? 그걸 맞춰보세요. 엔틱! 아, 예전에 엔틱이었는데 이제 아니야. 신발 가방도, 향수도, 무스너클도, 고데기도. 아, 게으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맞춰보는 거지. 스케이트화도, 골동품도, 액세서리도. 내가 넣은 단어는 어그. 겨울이 다 지나가는데 나는 어그부츠가 너무 좋아. 아, 근데 문제가 있다. 이놈의 어그가 다 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떠. 내가 하루 종일 카톡을 제일 많이 받는 게 아니라 어그 알람을 제일 많이 받아. 왜냐면 내가 장소 설정을 넓게 해놨어. 당근을 안 해서 모르겠어요. 야야, 잠깐만. 너네 그거 알아? 틱톡보다 재밌는 게 당근이야. 당근에선 모든 게 팔려. 당근에서는 이런 빚도 팔리고. 그리고 그럼 전 잘 안 팔리던데요. 그러면 무료 나눔을 하는 거야. 만약에 예를 들어 이런 텀블러야. 근데 이 텀블러가 스타벅스 거긴 한데 막 이렇게 까지고 몇 년 됐잖아. 이거 안 쓰잖아. 그럼 돈 받고 좀 사긴 그렇잖아. 그러면 이게 버리는 것보다 당근에 무료 나눔이다, 깨끗하다, 여기만 좀 깨졌다, 가져가셔라. 그럼 막 아,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저를 주십시오. 막 나 그거 너무 재밌던데. 마치 좋아요 찍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막 사람들 난리나 자기 무료 달라고. 당근 나갔는데 디바제시카 누나 나오면 진짜 기절할 것 같아요. 근데 난 예전에 또 이런 것도 있었어. 나는 그러니까 사람의 소중한 인연을 약간 믿는 편이거든. 근데 예전에 내가 당근을 한번 나갔어. 근데 그분이 자기가 지역이 분당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서울에서 일을 하신대. 남자분이야. 그 사람한테 내가 뭘 샀지? 아, 카메라 그 짐볼을 샀어. 이 사람이 좀 싸게 내놓은 거야. 그래서 난 유튜브니까 뭔가 나도 짐볼을 막 쓸 것 같았던 거지. 그래서 내가 샀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분당에 자기 차가 있대. 그래서 그럼 어디서 만날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가 우리 집 앞으로 오겠대. 그래서 너무 좋죠.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저녁 한 7시 반쯤 됐어. 그래서 우리 집 앞에 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나갈게요 이러고 나갔어. 훈훈한 거야. 왜 남자친구가 보고 있진 않겠지? 되게 딱 봤는데 당근하러 나온 남자가 너무 좀 막 엄청 미남형이다는 아닌데 훈훈하더라고. 뭐 저녁 7시 반에 잠깐 만나서 대화를 나눌 만한 하더라고. 이야기 소재거리를 찾아야 되잖아. 그분이 차가 있는데 차 뒤에 캠핑용품들이 있더라고. 이거다 싶어가지고 어머, 캠핑을 좋아하시나 봐요 막 그랬어. 그랬더니 자기 좋아한대. 해서 저도 이제 캠핑을 하게 된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저도 캠핑용품 사는 거 거기 진짜 개미지옥이지 않아요? 자기 이제 당근으로도 캠핑용품 많이 산대. 그래요? 캠핑장 좋은 데가 어딨어요? 그래서 대화를 이어나갔지. 그분이 결국 우리가 이렇게 대화가 좀 재밌게 되니까 자기한테 지도가 있대. 그래서 어떤 지도냐면은 전국에 약간 무료로 갈 수 있는 노지 캠핑이라는 말이 있어. 노지 캠핑은 뭐냐면 뭐 강변이나 뭐 이런 데서 그냥 화장실은 따로 있는데 뭐 돈 내는 캠핑장이 아닌 그런 노지 캠핑장 지도가 있다고. 그걸 나한테 보내주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그럼 저한테 저 연락처 알고 있으니까 저 연락처로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그날 퓨웅 떠나시고 노지 캠핑장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제가 네, 이거 너무 유용한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했더니 네, 즐캠하세요. 해피엔딩 아니야. 그래서 얘기할 수 있었던 거야. 아니, 이거 해피엔딩이어도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런 일화가 있었다. 그러니까 나는 당근이라는 거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당근은 무시하지 말라는 말이야, 내 말은. 우리가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야. 세상의 눈을 높게 그냥 넓게 해라 이거지. 미소님이요, 제가 아는 사람도 당근에서 만난 사람이랑 썸 타던데요.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보실 때가 아닙니다! 당장! 토요일이 또 당근의 대목 타임이에요. 왜냐면 다들 직장인들이 평일에는 못하거든. 그래서 토요일날 아침부터 당근이 와다다닥 올라와요. 내일 수많은 남자 여자들이 당근으로 모입니다! 너무 확신에 찬 제 말이라고 해서 그대로 믿고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서 무슨 새로운 사랑을 꿈꾸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너무너무 재밌었고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줘서 너무 좋고 정말 되게 몰라 동창들 막 만나가지고 떠드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안녕.